알고리즘에 이끌려 유튜브 무한 시청지옥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던 중 아이들 유괴실험에 대한 영상들을 보게 되었다.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보고 있다가 아 나도 애아빠지 참 이라는 생각에 뇌내 기억을 뒤져보니 김딸도 최근에 처음 보는 언니의 권유로 처음 보는 언니 손잡고 슈퍼마켓에 띵가띵가 다녀온 적이 있었으니 아 문득 얘가 처음 보는 사람을 뿌리치면서 싫다는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불안해져서 야 반갑습니다. 그 요즘 매체 같은 거 보면은 뭐 사준다 뭐 또 뭐 저기 응? 누가 찾고 있다 이러면서 애기들 이렇게 데려가려고 그러면은 생각보다 잘 따라가더라고. 그래서 과연 김딸은 지혜롭게 그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? 납치범 역할을 해줄 쌤 등장. 쌤입니다. 야, 오늘 납치범 역할 잘 해주시고요. 예. 야, 한번 멘트 날려봐. 아빠 안녕. 여기서 뭐해? 아빠 아빠가 저기서 찾던데. 네, 빨리 가봐요. 이렇게 되지 않기를 빌도록 하자. 아무튼 몇 분 뒤 김딸을 데리고 공원에 도착한 김계정. 공원에 오는 길에 김딸의 가방을 일부러 놓고 와서 잠시 가방을 가지러 온다고 하며 자리를 비우면 그때 쌤이 자연스럽게 김딸과 접촉할 예정이다. 뭐야? 가방 안 가져왔어? 아빠 잠깐 얼른 갔다 올게. 어. 할 수 있어? 기다릴 수 있어? 어. 아빠 갔다 올게. 이제 근처 보이지 않는 곳에 숨고 샘을 출동시킨다. 야, 가? 천천히 딸에게 접근하는 괴한. 안녕. 안녕. 여기서 혼자 뭐해? 지렁이다 지렁이. 여기서 혼자 뭐해? 아빠는? 아빠는 지금 가방 갖고 아빠가 가방을 못 갖고 와서. 진짜? 지금 아빠가 저기서 찾던데? 어? 아빠 찾으러 갈까 같이? 찔러 가자. 에라이 씨. 아빠가 어디 있을까? 요 이땜 아무튼 글렀으니 서둘러 놀이터로 돌아가도록 하자. 저기 있다 아빠. 배종 씨. 야 너 모르는 사람 그렇게 아무나 따라가고 그러면 어떡해? 너 아빠 찾으러 가자니까 그냥 따라온 거지. 이 아저씨가 나쁜 일 아저씨면 어쩔 뻔했어 니. 야 외종씨. 아니 뭐라 그랬는데 따라온 거야? 아빠 찾으러 가자 그랬는데 아빠 놀이터에 있는 거 알고 따라온 거야 그렇게? 그래? 그랬더니 아빠가 있었어? 이 아저씨 알아도 없네? 모르지? 그러면 따라가면 안 되지. 몰랐어? 아유 모르길 알았는데. 아무리 응? 이름을 알고 아빠 찾으러 가자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따라가자 그러면 절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야. 그냥 손잡고 가던데? 그니까 야 손잡고 야 10초도 안 걸렸어. 저번에 저기 엄마랑 아빠랑도 했잖아. 어? 너 같이 가자 이랬을 때 뭐라 그러기로 했어 우리? 하지 마요 불편해 싫어요. 맞아. 자 다시 아저씨 잠깐 졸르고 갈까? 아빠 찾으러? 싫어요 불편해요. 잘했어. 우리 이제 뭐 사물로 갈까? 슈퍼에? 싫어요 불편해요. 아니 진짜로 사물로 이 정도면 이제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. 갈까? 네 가자 일로 아빠 안아. 너 따라갈 것 같았냐? 나? 아, 나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? 안 따라갈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? 안녕. 또 안녕을 해준다. 그렇게 잘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하루 종일 뭘 하든 저 말로 받아쳐서 곤욕을 치렀다고 한다. 꽉.